기차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버스가 이 기차 안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기해. 왼쪽에 있는 게 기차인데. 와 대박. 제가 그러네, 지금 나오고 있네. 그러니까 기차에서 차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차량 전용 기차. 네.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국가원입니다. 엄청난 것을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차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오고 있는 거 보시죠. 오! MG샷. 오! 보시죠. 대박. 우와. 야, 나는 그냥 해저터널이라길래 차가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였구나.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들어가자! 헬로. 봉수. 락시. 봉수. 맥시. 맥시. 우리 버스도 들어갑니다. 쏙쏙쏙. 빙글빙글 기차로 들어가는 버스. 기차 내부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되게 영화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 아니면 기차에서 기다리는 거야? 기차에서 기다리는 거지. 아. 이 먹나라의 교실. 계란 써야지. 밥밥밥. 와 미쳤어. 그래? 좋아 좋아 계속해 봐. 흥미로 미쳤어. 계속해 계속해. 흥미로 흥미로. 왜? 버스만 찍어도 이쁘게 나와. 나 찍을게. 사진 찍어도? 어 맘대로 해. 영상을 찍어도 돼. 이야! 이틀 뒤에 공연이야? 내일은? 내일도 아니고 그치. 모레 공연이지. 그래도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가 왜 먹어? 아니 이 버스 이상해. 계속 가는 안에 앉아있다가 먹게 만들어 뭘 자꾸. 왜 약간 밥 먹었거든? 진동 때문에 밥 먹었거든? 몸이 흔들리잖아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자꾸 뭔가를 먹게 만들어. 근데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 한국 갈 때 막 푸시면서 들어가는 거 같아. 난 좋아. 아, 근데 비행기에서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뭔가. 자꾸 라면 생각나. 먹을 생각 없었는데 막 먹고. 야, 진짜 맛있다, 그래. 그치. 간단해. 맛있어요. 자, 이제 바깥 풍경을 보실게요. 슈룩. 와, 먹었다, 쟤네. 하필. 무지개 이제 비어다 긁혀가지고. 아 무지개 진짜 크다. 우리 이렇게 해서 따라와. 무지개가 짱 커. 무지개 두 개야. 두 개라고? 응. 이렇게랑 이렇게. 여기서 봐봐. 내 위치. 어! 야 뒤에 흙 하나 더 있어. 어! 보인다. 무지개 두 개지. 두 개야. 우와. 쌍지개. 쌍지개 나 처음 먹었어. 두 개. 나 배고파. 그거 해줘. 아, 컵밥 남지. 넣어줘. 컵밥도 넣어줘. 여기 식당 되게 좋네요, 서비스가. 승민아, 이 정도면은 둘한테 뭘 받아도 될 것 같아. 한 명은 누구였어? 지석이야? 아, 나 정성인 줄 알았어. 이따가 사주겠지. 정도면 사줘야지. 왜냐면은 내가 잠은 딱 일어나서 정승이 왜 일어났어 해가지고 나 배고파서 일어났어 했더니 밑으로 내려가 승민이가 해줄 거야. 이거는 일단 진정했어 진짜. 정수형은 딜러 역할을 한 거야. 정수형도 그러니까. 사줘야 돼. 나 그래서 정수형이 먹은 줄 알았어. 진짜 레전드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기억이 너무 캐시에 나왔대. 아 이때요?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지금 없는데 어떻게? 지석이 모노케이스라면 한국에 있어요? 응. 아하! 아, 여기 있다는 건 줄 알았어요. 저 프레디 때 하는 거 있죠? 막. 오늘 며칠 계속 나와요? 이게 슬라이드 바를 사용하는 건데, 그게 코너트 쓰고 안 가져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무 쇳덩이나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거나 다 돼요. 네, 제가 요새 또 호흡 연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장난감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적당한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숨을 길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틀어놓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길게를 뽑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와, 아무튼 30초 전이야.
안녕 빌런즈. 아 드디어 엑스티너리 히어로즈가 월드투어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크랜에서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아 아직도 제 심장이 진정이 되지가 않는데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밖에서 진짜 수많은 우리 파리 빌런분들이 빌런즈분들이 저희 노래에 나오는 백그라운드 뮤직에 맞춰서 정말 떼창을 해주시고 올라가니까 진짜 엄청난 에너지로 저희와 함께 놀아주시고 즐겨주셔가지고 절대 잊지 못할 너무나 행복할 그런 날이었습니다. 파리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꼭 파리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멤버들도 고생 많았고 다음 도시로 가볼까?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저희가 파리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런던으로 떠납니다. 이번 파리 공연도 너무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런던에서 할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런던으로 가는 기차가 아니라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런던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디 또? 왜 이 날다란 맛이? 날다란 맛이. 그리고 막 바람 숭숭 들어가지 않아? 나 커. 아니야 그렇게 바람 안 들어. 아 내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자랑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마밤 제가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이 티셔츠 이렇게 하면 등 뒤가 보이나요? 네. Break the Break 월드 투어 후드 티셔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잠을 자고 그러면 런던에서 만나요. 안녕. 와, 저희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왜 얼굴이 핑크색이야? 아주 푹 잔. 모두가 다 숙면을 절취하고 왔고요. 런던에서 있을 재밌는 추억들과 공연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럼으로 탐으로 조명돼 있던데. 예뻐요. 숙소도 제일 꿈이다. 숙소에? 숙소에 드럼 달아놓으면 머리 봐봐. 와.
저희 브리핑 벨도 한 번만 네. 가보겠습니다. 정수, how are you feeling? What? I'm so good. You're so good? Yeah. Let's rock this. Amazing. Amazing. Yeah. Yeah, pose in my. Don't you think that I'm easy? Please, man, I'm not a loser. But I'm watching blue skies, 눈이 고세. 파도를 이렇게 뒤집을 거야.표현을 다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정도가 그 정도라서 여러분들께 원더풀이라고 했지만 진짜 오늘 공연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공연장이 굉장히 가깝기도 했어서 런던 빌런즈분들과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음악으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가 저는 막 미쳤다고 생각해요. 지금 목이 안 나올 정도로 막 빌런즈분들은 소리 고래고래 고함을 막 질렀는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정도로 오늘 너무 행복한 공연이었고 아 잊지 못할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있을 공연도 저의 엑스널 히어로즈가 아주 멋있게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런던 다시 돌아와서 또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엑스널 히어로즈 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프랑크푸르트로 출발.